얼마나 예쁜지 들어가 볼게요. 진짜 애틀랜타에서 제가 많이 집을 보러 갔었는데 79만 불 이 가격대 이렇게 예쁜 집 처음 봤어요. 정말 내가 사진 본 집보다 더 예뻐. 더 이렇게 예뻐요. 사실 와서 보면 다 안 예쁘잖아요. 사진빨이고. 근데 이 집은 사진보다 예쁘고 사진보다 넓어요. 굉장히 집이 넓고 그 주변 집들도 너무 이쁘게 잘 꾸며놔서 집이 가치가 있어. 이게 옛날 집들만 느낄 수 있는 거야. 어때요? 테두리 하나 생겨가지고 집이 산뜻해 보이죠. 입구가 네 저희 집도 대문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두 개짜리. 잘 앉았어요. 아주 편안하게. 아주 이 동네에서 최고. 그러니까 위치가 너무 좋아요. 완전 평평하지 않으면서 살짝 올라와 있잖아. 그치? 위치 너무 좋아. 자, 들어가 봅시다. 이거 뭐야? 옛날 집을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네, 컨템포러리로 잘 꾸며낸 꾸민 거. 와, 진짜 이거 통유리 보세요. 이 통유리.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가구 갖다 놓은 거 아닌가? 통유리 이거 비싸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통유리. 이건 집보다 갤러리 같아. 아이고 갤러리. 와, 진짜 무슨 갤러리야, 갤러리. 어떡하면 너무 좋은데요? 사진보다 더 예뻐요. 와, 이 가구들도 다 마음에 들어. 가구들 좀 집어가고 싶어. 응? 와, 이게 지금 6인용 식탁인데 이거 우리 집에도 어울리겠어요. 너무 예쁘다. 유리면서 밑에는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고 이 액자도 별거 아닌데 너무 예쁜데? 바닥도 지금 바닥도 새고예요. 부엌이 예술이다. 아따. 이거 최신 트렌드 그거 아세요? 네? 후드가 여기 없구나. 여기도 후드가 있더라고 요즘에는. 이쪽에. 후드도 마음에 들고. 아, 하나도 안 쓴 거예요. 다 새 거야. 나 이 집 이사 오고 싶어요. 어떡하지? 우리 신랑 들으면 난리 날 것 같아. 이 집 싫어할 사람 없을 것 같아. 일단 이 집 싫어하시는 분이 없어요. 들어보세요. 뷰 보세요. 완전 여기서 한번 찍어볼게요. 뷰가. 리조트 같다. 리조트. 완전히 무슨 부엌에서 밖에 햇빛이 너무 잘 들고 굉장히 환해. 그리고 여기가 슬링. 오마이야. 슬링 보시고 너무 이쁘다. 스카이라이트 보셔. 부엌이랑 네. 여기가 여기가 저기 블랙포스트 에어리어죠? 블랙포스트 스미 에어리어 저기. 블랙포스트 에어리어도 있으면서 너무 예뻐요. 이거 예뻐요. 제가 영상에 다 못 담을 것 같아. 진짜. 불티나겠다 이 집. 진짜 보기보다 너무너무 예뻐요. 나 최근에 본 집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 부엌에 들어오자마자 반했어 이 집에. 너무 잘 선택했어요. 샐러드 컬러에. 그러니까 네? 잘했어요. 한 세 가지 톤의 색상인 것 같은데 검정도 아니고 회색도 아니고 채색도 아니고. 여기 부엌에서 나와서 차콜색인가 보다. 부엌에 나와서 여기서 보는 뷰가 옆집도 너무 예쁘게 너무 해놔서 독립적이면서도. 차콜해. 기둥은 또 블랙으로 하고. 트림은 또 블랙으로 해가지고, 이 색깔이 더 스탠다운하네. 그니까, 세상에. 지붕은 좀 원톤이 있고. 나 너무 흥분했어요.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서 또 올라오는, 나도 우리 집이 이렇게 만들고 싶었거든. 밖에서 이렇게 부엌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여기서 밥 먹으면 저 옆집 물소리 때문에 완전히 무슨 휴양지 온 것 같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가 빨래방인가? 여기 뭐야 이거? 거라지에서 들어오면서 여기 앉을 수 있는 시팅 에어리어가 있어. 이거 머드룸. 머드룸이라 그래 이거를? 이 의자도 너무 마음에 들어. 들고 가고 싶어. 워싱 드라이어. 여기다 드라이어 놓고. 이거 구조 너무 괜찮다. 너무 괜찮다. 이게 빵 뚫렸어. 시원해. 거라지도 깔끔하게 싹 수리 싹 해가지고 거라지도 지금 두 대 될 수 있고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 머드룸 이렇게
신발 같은 걸 쓸 수 있고, 여기서 빨래, 빨래방. 그리고 자, 아니, 너무 여기 부엌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거실. 아, 아담해. 아주 크지도 않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하늘 보이는 이게 옛날 집의 매력이에요. 요즘 집은 이런 게 없어. 없어. 옛날 집들은 이렇게 하늘 보이게 구멍을 뚫어놓고. 뭐 여튼 이거 진짜 작정한 인테리어다. 불 한번 켜봐 주세요. 너무 예뻐요. 이것도 예쁘다. 아, 그치. 아무것도 없고 내가 산다고 했을 때 어떻게 꾸밀지를 보고 마음에 들어야 돼. 가구 보고 사면 절대 안 돼. 후회해. 내가 이렇게 못 꾸미니까. 근데 가구 아무것도 없어도 이쁠 것 같아. 이쁠 것 같아. 아, 이거. 이거. 요거, 요거. 나 우리 집에 이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사진 찍어야 될 것 같아. 오, 이게 다, 이게. 다른 집들은 왜? 그러니까요, 밑에까지. 꽂았잖아요. 이거 청소하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먼지 닦기, 여기 딱 하나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봤어, 이거, 이 스타일, 이 스타일. 최고, 최고. 딱 요거야, 요거. 나 이거 사진 하나 찍어봐야 돼, 이거. 우리 집에 해놓고 싶어. 내가 딱 원하는 요 사이즈. 딱 요만한 거 만들고 싶어,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문도, 이게. 돌고 돌아서 요즘 막 이렇게 문짝 이렇게 깔끔한 거 근데 민자 아니면서 살짝 이렇게 들어가 이게 최고. 아, 안방 여기 있구나. 어떡해. 안방 전구가 전구. 보시면 출입은 엑스트라 와이시고 저 와이스는 조금 베이지가 있는 투톤이에요 지금. 투톤이네 이게. 완전 와이스 와이그 그냥 베이지 베이지. 이거 너무 좋아하는 내 스타일 좋아하는 스타일 창문이야. 통유리같이 느낌이 와. 그러니까 여기는 뭐, 여기는 또 뭐지? 클라젯. 아 저기 아 여기가 여기를 한번 꾸며야 되겠다. 오늘이라면 쉘브 만나면 되죠. 쉘브를 좀 해야 되겠어요. 약간 작은 느낌이죠. 나는 너무 크고 싫어. 이 집에는 이 정도면 1틴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응? 1틴 그 업그레이드랑 수납장 있잖아요. 수납장만 조금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가보자. 레스토랑 문 좀 보세요. 슬라이딩 도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감탄을 했어요. 슬라이딩 도어가 어쩜 이렇게 스무스해요. 와, 우리는 너무 투박한 거거든. 바꾸고 싶어. 이것도 사진 찍어서 똑같은 거 사야 되겠어. 잠깐 우리 썬룸에 가봐요. 나 이 등도 너무 사랑해. 이 등도 너무 좋아. 이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너무 감탄스러워서. 세상에. 벽난로 그거를 이렇게 이쁘게 승화시킨 거야. 이 댁 너무 사랑한다. 이게 안방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이게 사실은 여기도 열려. 마루에서도 열리고, 이게 또 부엌에서도 열려. 여기서도 열리고, 부엌에서도 열리고요. 온 집에 사방 팔방에서 이 댁을 나올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 큰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더운 날 그늘이 져서 어디 피서 안 가고 여기 의자만 갖다 놓으면 돼. 그리고 여기도 너무 사랑스러워. 안 심어도 돼. 그냥 이렇게 자연으로 즐겨도 돼요. 그러면 흙이 씻겨 내려가요. 뭘 깔아야 되겠구나. 자갈 같은 거 깔아도 되고. 이것 봐, 옆집들도 너무 관리를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쵸? 저기 돌멩이로 길 만들어 놓은 거 봐. 여기 뭔가 일부러 이렇게 싹 밀어버린 것 같아, 이번에. 더 있네. 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밀어버린 것 같아. 저 놀이터는 옆집 건데, 일단 내 집만 예쁘면 안 팔려. 이렇게 주변 집도 예뻐야지 같이 팔리고 가치가 높은데, 이 집은 주변 집들도 다 좋아. 다 예뻐요. 큼직큼직막하니, 이 집 비싼 게 아니야.
너무 감탄스러워요. 자, 우리 더 들어가 봐요. 렌치하우스 스타일이면서 지하에 방이 있는 것 같아. 그쵸? 여기 안방이 있고 그 옆에 그 옆에 방이 두 개나 있어요. 이 뷰 봐. 이 집 창이 다 이 집 다 싹 똑같이 이렇게 바꿨구나. 통유리 창. 어떡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유리창. 나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여기 화장실. 이 집 도대체 얼마에 팔릴까요? 이 집? 79만 불에 나왔는데 이 집은 몇 개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을 것 같아. 한 80만 불 이상으로 들어와 있을 것 같아. 그쵸? 요 화장실은 이제 공용 이 집하고, 그러니까 작은 방 두 개가 같이 있고, 쉐어하는 거고, 옷방 있고. 저기 여보세요. 이 집이 이거는 좀 낭비했구나. 여기는 캐비닛을 여기 캐비닛 하나 놓고 선반. 그렇지. 그 공간이 지금 썸 애매하잖아. 그렇게 하면은 굿 아이디어. 네. 나 문도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문도 진짜. 에어컨 나오는 것도 깔끔하게 처리해놨네. 그치? 코트 클라젯. 입구에 있는 걸 코트 클라젯이라고 그러는구나. 자, 우리 그럼 지하로 한번 내려가 봐요. 지하. 2층 없이 들어오자마자 렌치. 그리고 바로 지하로 내려가는 거. 지하도 내려가는 곳이 너무 좋아요. 연결돼 있잖아요. 계단까지 너무 좋고, 일단 밝고 냄새가 안 난다. 일단 파이어플레이스까지 있고, 너무 좋아. 통유리 벽난로가 있고, 통유리 너무 사랑해. 통유리. 여기는 뭐지? 방으로 써도 되고, 그치? 여기 슬라이딩 도어 하면 방으로 써도 되고, 거실로 써도 되고요. 거기가 보일러실이에요? 여기가? 응, 보일러실. 스토리지. 뭐야, 이거. 창고가 엄청 커요. As if it were very well. Thank you. 와. 창고가 운동장 같아. 와. 창고도, 뭔 창고 이렇게 커? 놀랬지? 너무 창고까지 커요. 집이 어떻게 이렇게 지하가 밝죠? 지하가? 너무 밝아. 지금 막아서 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를 옷방, 클라젯으로 쓰고, 여기를 그쵸? 방으로 쓰면 딱이야. 슬라이딩 도어 만들고, 여기가 거실로 있어요. 쓰고. 여기 방이 있네. 완벽한. 완벽해. 옷장까지 있고. 와. 방이 그럼 여기가 세 개가 나올 수가 있네. 여기 화장실까지 있어요. 지하 화장실도 완벽하게 해놨어. 어떻게, 이 집 너무 사랑해. 이 집 너무너무 예뻐요. 지하 화장실도 완벽하게 새 거야. 여기 방이 몇 개야, 이거? 약간 이건 애매하긴 하다. 방 같기도 하고, 복도 같기도. 저기서 들어올 수 있게. 이거 렌트 줘도 되겠다.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렌트는 안 주겠지만, 렌트 줘도 되겠어. 여기 지하 일로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지하실이 에어컨 따로 되어 있고, 여기도 방이야? 지하 방이 세 개. 방이 세 개인데 네 개로 만들 수 있는 포텐셜이 있어. 여기는 옷장이 있고, 여기 뭐지? 옷장 있네? 여기는 의자 같은 거 누우면 돼. 아니면 소파를, 아니다. 침대나 소파를 이쪽에 놔도 돼. 그치? 창문이 방마다 다 있어서 굉장히 밝아요. 여기서 나가도 되고. 와, 너무너무 넓어. 참 잘 해놨다. 여기도 너무, 이 밖에 지하가 1층 같아. 그치? 이게 약간 높잖아, 여기가. 이 집이 너무 예뻐서 지금 떠나질 못하고 있어, 저희가.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80만 불. 내 생각에는 90만 불까지는 안 갈 것 같고, 한 85만 불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새로 고치면서. 빨리 와서 사세요.